자, 비문학은 확실히 수월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나마 가나지문이 변별력이 좀 있는 느낌이었고, 근데 수능 때는 이것보다는 거의 무조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니까 뭐 공포소고는 아니고, 이것보다 쉬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문학을 다 맞았다고 해도 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고, 이번에 비문학이 틀렸으면은 더 뭔가, 그쵸? 공부 양이나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나지문 빠르게 볼게요. 자, 가나지문 첫 문단 보면은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랑 동일하다고 본대. 뭐 그렇구나 했어요. 의식은 물질.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능이 의식이라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의식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내용 활용하면서 읽어줘야 되고 이때 기능이라는 게 뭔데?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래요. 오케이, 기능은 입력과 출력 같은 함수적 역할이야.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그래,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대. 그렇구나 했는데,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을 해내는 기능을 가진다면, 그래, 이게 입력과 출력이 앞에서 함수적 역할이라며. 이해되니? 입력과 출력의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왜? 입력과 출력이 사람이랑 로봇이 똑같으니까. 이해하면서 갔겠죠?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대. 그래, 앞에서 얘기했잖아.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 구현된다고. 로봇은 쇳덩어리. 그죠? 사람은 뭐 단백질 이런 느낌이려나? 그치? 그래서 다른 물질이지만 같은 기능 괜찮음. 그래서 이 문단 봤어. 서른,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기능주의를 어떻게 반박했나 봤더니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데요. 입력과 출력이죠? 입력과 출력인데 설에 의하면은 방 안의 사람인 중국어 사용자랑 함수적 역할은 같잖아. 뭐와 같은데? 입력과 출력이 같잖아. 괜찮니? 입력과 출력이 같잖아. 근데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죠. 맞잖아.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 맞네.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다른 거 맞잖아. 아, 이런 식으로 기능주의를 반박했군. 이해되시죠? 앞문단 내용 의식하셔야지. 앞문단에서는 분명히 기능이 같으며 의식이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박했어? 기능은 같은데 그냥 의식은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봤고요. 그 다음 문단 봤는데 동일론과 기능주의랑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대. 여기서 약간 멈칫했어. 의식을 뭐 어쩌고 하면서 몸의 내부로 한정? 저게 뭔 얘기지? 를 생각해 보니, 앞에 나온 내용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의식을 구현하는 요 사람의 어떤 한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것 같아. 이해되니? 이 주체를 벗어나진 않잖아, 의식하는 주체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겠어 했는데, 하지만 이러면서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됨은, 얘도 지금 의식인데, 얘도 의식인데,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맞물린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의식이면은 내부 한정인데, 아니, 얘도, 인지도 의식인데, 그죠? 몸 바깥이랑 관련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죠? 저희 비문학만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이 한 예래요. 왜? 노트북이 몸 바깥에 있잖아. 노트북이 몸 안에 있어요? 뭐 아이언맨이야? 말이 안 되잖아. 몸 바깥에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바깥에 있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거랑 연결해서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래. 로렌즈. 앞에는 싹 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 이해되니? 항상 비문학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방금 전에 읽었던 거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지만 아까 전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몸 내부, 얘는 몸 바깥,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봐봐. 여기 되게 중요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요.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한다? 이게 뭐지? 심적 상태가 뭐지? 이랬는데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래요. 까지 읽었을 때 나는 바로 어떤 걸 했냐면은 앞문단 예시를 바로 다시 봤어. 왜? 앞문단 예시가 인지 과정이잖아. 이해돼? 앞문단 예시를 다시 보니까 아, 인지 과정이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나지 않았다가 확인해서 기억이 나니까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 맞네. 이해돼?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뭔데? 기억이야. 어?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노트북 열람해서 기억이 떠오르니까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 맞구나. 이해되니? 항상 똑같이 읽는다고. 이 지문이 솔직히 시험장에서 문제가 쉬울지 어려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해되니? 나는 일관되게 읽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심적 상태, 기억 뭐 이런 건데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럴 것 같기는 해. 기억이랑 믿음? 의존함이 없이 의미를 나타내?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네 이런 느낌. 내가 기억이 뭔지 알아보려고 뭐 어떻게 뭐 할 필요는 없잖아. 일단 알겠어. 의존함이 없는 거 알겠어. 일단 알겠어. 근데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래요.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심적 상태랑 파생적 상태를 구분하라는 거잖아. 대놓고. 이해되니? 오케이, 알겠어. 심적 상태는 의존 안함. 파생은 의존함. 파생이 뭔데?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같은 게 이런 게 파생적 상태래. 바로 생각해야지. 얘가 왜 파생적 상태일까? 아, 그러고 보니 주체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노트북에 지 혼자 저장되어 있는데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쵸? 내가 걔를 결국 까봐야 뭐 의미 있는 거잖아. 노트북 정보를 까봐야 의미 있는 거잖아. 그러네 해서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이야. 내가 까본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의존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얘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노트북에 있는 파일은. 아, 그러네 하면서 납득하는 거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비문학의 가장 근본은 능동성이라고 했어요. 노트북의 정보가 왜 파생적 상태인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냥 파생적 상태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인지 과정은 그래.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건 아니야. 까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변환되는 건 아니라고. 연결되죠. 여전히 파생이야. 내가 뭐 노트북 정보 까본다고 해서 노트북 정보가 뭐 심적 상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네. 그래서
애초에 인지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거래요. 아, 알겠어.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조작해서 기억이 생겨나니까 그런 게 인지 과정이라는 거지? 라고. 이해돼? 안문단의 예시를 지금까지 되게 의식하고 있잖아. 기억이 안 나다가 노트북을 통해서 기억이 난다라는 걸 필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원래 기억이 안 났는데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잖아. 아, 그게 인지 과정이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뭐 기억 같은 게 몸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건 아니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래요. 어떻게 확장되죠? 확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몸 바깥으로 확장된다는 뜻이야. 내 기억이 몸 바깥으로 뛰쳐나온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인지의 확장은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몸 바깥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전에 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의식이라는 거를 몸 안으로만 한정했다며. 로렌즈 나는 달라 이랬어. 난 몸 바깥으로 확장했어. 뭘 확장했는데? 심적 상태 확장했니? 아니,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전체적인 인지의 과정을 몸 바깥까지 확장했어. 이해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글을 읽어야 되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뭔 소리야?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려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 그게 뭔데? 확장된 인지 과정. 주체와 통합되어 있음. 그게 뭐야? 주체의 것이다. 이해되니? 이 문장의 의미가 시험장에서 막 와닿진 않아. 솔직히 뭔 갑자기 환경의 변화를 왜 탐지하냐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다시 말해라고 했으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 이해되니?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 어떻게 같은 말인지를 생각해야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어때?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가 없어. 왜? 주체랑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하니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항상 비문학은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활용해서. 그래서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이렇게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대요. 그렇구나. 나 보겠습니다. 나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뭐냐?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군.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대. 첫 번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오케이. 내 몸, 뭐 사물, 물질 세계에 이렇게 있어.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어딘가 다른 세계에 있대. 어떤 이세카이에 있나 봐. 다른 세계에 있대. 그렇죠?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이세카이라뇨. 바르고 고운 우리말 쓰셔야죠. 늘 말하지만 국어선생님도 애니메이션 볼 수 있는 거잖아. 뭐 도곡마을편 볼 수 있는 거잖아. 와, 선생님 국어선생님이 귀멸의칼날 보세요? 아, 그럼 뭐 국어선생님은 뭐 카봇 뭐 이런 거 봐야 돼? 뭐 뽀로로 이런 거 봐야 돼요? 국산 애니메이션 이런 것만? 이해되니? 난 뭐 노래도 판소리 들어야겠다. 선생님 국어선생님 팝송 들으신다고요? 와, 이러면 난 뭐 맨날 뭐 에헤 이런 거 들어야겠네. 판소리 이런 거. 그쵸?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무도 뭐라 안 하지만 가끔 그런 어떤 빡센 기준을 들이댈 때가 있어. 어떻게 국어선생님이 맨날 집에서 귀문의 칼날 무한열차 이런 거 보고 있냐 이러면서. 그죠? 한 번 더 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 중요한 건 내 몸은 이제 물질세계, 의식은 다른 곳.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그렇구나. 몸은 물질, 의식은 다른 곳. 이 문단. 그래, 이에 대해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싹 다 물질로 환원해서 의식은 물질에 그냥 불과하다라고 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서 규정한대요. 그러니까 의식과 물질은 다른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자에 의하면은 지각이라는 거는 이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후자에 의하면은 아니다.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의 의식의 판단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사실은 비문학 고인물들 입장에서 요 부분은 되게 지겨운 얘기야. 이감 4회차처럼 되게 지겨운 얘기. 딱 봤을 때 이거는 동일론 느낌이고 이건 되게 이원론 느낌이거든요. 이런 소재의 기출 지문이 진짜 많아요. 심신 이원론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예비시행에다가 뭐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되게 나도 그냥 하품하면서 읽었어. 어우 지겨워 이러면서 또 동일론 이원론이야? 어우 지겨워 이러는데 뒤에서 약간 좀 처음 보는 듯한 얘기를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뭔 소리지? 주체, 대상, 분리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돼서 각각 존재한데 딱 봤을 때 나는 졸라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랬거든요. 당연히 난 나고 넌 너고 그렇죠? 대상이고 분리돼 있고 지각 이전에 분리돼서 확정돼 있잖아. 이해되니? 이 예시를 통해 설명을 통해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그죠? 지각과 대상이 분리되어 있고 지각 이전에 확정돼서 각각 존재하잖아. 근데 그 다음 문단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래. 이렇게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난대요. 뭐가? 지각이. 바로 앞문단이랑 비교했어야 돼. 자, 요 문단 같은 경우에는 분리 이후의 지각이다 라고 했어 분명히, 그쵸?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요 부분은 확실히 존재하기 이전의 지각이라고 했으니 지각 이후 분리 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앞문단과 뭐가 다른 건지를 여기서 당연히 잡았어야 되거든. 앞문단은 말 그대로 내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지각한다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래. 지각하기 이전에, 분리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래. 얽힘의 체험? 뭔 소리야?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만져진대요. 감각하는 것. 그래,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져. 감각해. 감각돼. 나의 손을 누가 만져. 그게 얽힘의 순간이고요. 그때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대.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미 구분된 상태에서 지각하는 게 아니고 감각하는 순간 이거는 내 손이고 이건 쟤 손이네. 난 나고 쟤는 쟤네. 이해되니? 뭔 차이인지 알겠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치? 뭔가 손 잡는 순간에 난 나고 얜 얘구나. 다시 말해, 주체랑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이 된대요. 앞문단인 분리 이후의 지각이고 얘는 지각된 이후에 난 나고 넌 너다. 이해되니? 따라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풋풋할 때 막 손 잡아도 되나 이러면서 손 잡을까 말까 이러고 막 앗 손을 잡아버렸네 이런 느낌인데 30대가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돌이야.
30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30대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20대 때 맨날 얘기하잖아. 연애도 많이 하시고 홍대 입구도 가시고 성수동도 가시고 압구정 로데오도 가시고. 30대 모이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30대끼리 모이잖아. 그럼 뭐 하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투호라고 하세요? 투호? 그런 거 하고, 아니면은 뭐 제기차기 하거나 윷놀이, 고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30대들은 뭐 성수, 압구정, 강남역 이런 데는 20대 때 많이 갔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주로 이제 막 종로 3가 이런 데, 탑골공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장기 두고 막. 이해되니? 30대가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20대 때 많이 놀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이해되니? 30대면 내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빨도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거의 다 막 가발 쓰고 이러거든요. 거의 지금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노화나가지고 거의 다 이제 다 목발 정도 이렇게 지팡이는 하나씩 갖고 다녀요. 저희 주말마다 만나면 설악산 가고 하거든요. 이제는 나이 뭐 30대 되면은 그러니까 20대 때 재밌게 노시고. 아무튼 오늘도 헛소리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각 감각은 구분되지 않는데요. 왜? 그냥 내가 감각하는 순간 이 지각하는 순간 얽힘의 작용이, 그러니까 지각이 곧 감각이다. 그러니까 자, 감각하는 것이 감각되는 게 얽힘이고 얽힘이 지각이니까. 이해되니? 감각하는 순간 감각되는 게 얽힘이고 얽힘이 지각이니까 구분되지 않는데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래. 이게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했거든. 물질적 반응도 아니고 의식의 판단도 아니야 라는 건 객관주의에서 아까 얘기했던 물질도 아니고 의식도 둘 다 아니라는 거야. 둘 다. 둘 다 아니라는 거야. 그냥 몸의 체험이다 해서 뭐 지각 이루어지게 하는 건 싹 다 나의 몸이다 해서 문제 딱 봤는데,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에 뭐랑 뭐는 같지 않다라는 게 설의 비판인데, 설이 뭐랑 뭐가 같지 않다 했냐? 의식과 기능은 같지 않다. 의식과 입력, 출력 같지 않다 했고, 2번 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봤지만 물질적 반응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의식이라고 해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내 몸에 얽힘이고 체험이야. 그래서 1번 선지가 정답이 돼야 된다고 까지 괜찮았고요. 그 다음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3번 선지 분명 지문에서 기억이 심적 상태가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뭐가 몸 바깥으로 가는 거야?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 가는 거지 내 기억이 나를 뚫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이해돼? 문제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요. 그나마 오답률 높았던 비문학 문제인데 14번 요거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쫄아서 그런 것도 있어. 문제를 보고 쫄아서 못 맞힌 것도 있고 나지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야. 이거를 비문학을 자꾸 어려운 이유를 자꾸 만드시면 안 돼. 선생님 저는 뭐 경제지문 어렵고요. 과학지문 정보형 만지면 어렵고요. 보기 문제 못하고요. 추상적인 핸드시 못하고요. 인물 많이 나오는 고전설 어렵고요. 뭐 어렵고요. 뭐 어려운 이유가 A가 M까지 있어. 이러면 곤란해.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나 지문을 이해 못한 거야. 이런 유형을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걸 자꾸 A1부터 AN까지 추가하면은 본인만 스트레스야. 왜냐면 쫄릴 상황이 너무 많아. 과학 지문 나왔어. 오 쫄려. 오 철학 지문 나왔어. 오 이러고. 보기 문제, 오, 3번짜리, 무서워. 이러면 답도 안 나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나 지문을 이해 못한 거야. 왜? 나 지문을 이해한 사람은 1번 선지 봤을 때 이런 느낌이야.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인데,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라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가 인식하는 주체가 이 노트북 해가지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 확장했어도 어쨌든 너도 주체와 대상을 이미 분리해 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겠지? 저는 1번 고르면서 뭔 생각했냐면
아니 뭐씨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모든 가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겠네. 이해되니? 동일론도 마음에 안 들고 기능주의도 마음에 안 들고 설도 마음에 안 들고 왜냐면 그 누구도 나 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어. 이해돼? 무슨 뭐 지각 이후에 분리됨이라고 말하는 게 얘밖에 없어. 이해돼? 지 혼자 이상한 얘기하는 거잖아. 1번 보자마자 정답하면서 나머지는 해설지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15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얽힘의 적용이 지각이다. 지문 읽을 때 얘기했었죠. 손 만지고 만져지는 게 감각인데 그게 지각이고 지각이 얽힘이니까. 그죠? 딴게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16번은요, 보기 문제인데, 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 B 두 명이 있대.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해. 익숙한 A는 진동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B는 센서로 파악할 수 있어. 보기 문제라도 또 쓰면 안 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둘다 결국에는 위치는 파악했어.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수단만 달라. 수단만 다르네. 둘다 위치는 파악했네. 수단만 다르네. 요게 생각이 됐어야 돼.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위치 정보는 파악했네. 방식만 다르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보기를, 그쵸? 이걸 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1번 선지, 기능주의야? 입력, 출력 똑같아? 차이 없어. 당연해. 확장인지 이론이야?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 과정이라면, 인지 과정이라는 거는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야. 맞잖아. 그것이 인지 과정이잖아. 인지 과정이라는 거는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잖아. 저뭔 센서를 어쩌고 해가지고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잖아. 3번은요, 출제자가 나를 모욕했다.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해석에 의존해야 된다면 파생적 상태겠군. 의존해야 되면 파생적인 거잖아. 이해되니? 의존해야 되면 파생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나머지 어렵지 않았고요.